숨을 수 있을 거야. 2.5배 하면 더 하면 되잖아. 여기다가 그러면 505다 맞나? 어쩔 수 없지. 505g의 설탕이 들어갈 거예요. 505. 아무만. 그리고 이거는 삶을 거예요. 이게 몇 분 하는 거지? 물을 일단 넣어야 되는데. 베이킹은 꿈빛 파티시의 노래를 들으면서 해야 한다고.
RTCL 노래 들려줘. 무려. 일본판이야? 준이야 노래 꺼. 야 그러면 어! 온도계? 나 온도계가 있는 줄 몰라. 말도 안 되네. 저게 50도인지 들어오지 마세요. 그랬다. 우선 체온계로라도 해봐야겠어요. 이게 맞지? 괜찮아. 어, 사람 체온만 재시나봐. 이거 봐, 사람 체온만 재시나봐. 아! 대수 넘어. 되면 안 돼. 아이씨. 안 되나봐. 그럼 약간 따뜻하게만? 익으면 안 되거든. 야, 근데 이게 50도 정도.
얘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먹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커피를 못 먹지만 커피가 생각나는 거지. 별로네요. 이거 약간 우유에 말아 먹어도 맛있어. 뿌리면 디저트가 더욱 맛서지는. 아,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데 뿌려 먹는 거 그런가 보다. 하긴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지. 사실 계란을 다 깔 필요가 없잖아? 하나만 까서 맛봅시다. 아이씨, 나 너무 못 까는 거 아니야? 아이씨, 포기하지 마. 얘 쌍란인지 볼까? 오, 쌍란이네. 쌍란이야. 커피 하나 만드는데 힘들다. 보리, 보리, 보리야. 두 손 이렇게 모아서 자. 깼어, 깼어. 어떡하지? 아야야. 보리. 젤리. 어떠? 누가 지져? 완성된 머랭 쿠키. 바삭하게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아직 다 안 익어서 조금 더 굽고 그럴 거예요. 이제 영화를 보든지 쉬든지. 근데 나 좀 배고픈데? 뭐 좀 먹어야겠는데? 아니야? 아, 워낙 이게.
바게트라 좀 딱딱할 수 있어. 조금 떨어졌네. 잘 안 되니까 손을 찢어버리지. 그 알지? 유명한 빵집에 가면 속을 존나 꽉 채워준단 말이야. 그 남부럽지 않게. 거의 이게 빵인지 속인지 알 수 없게. 너무 심한 거 같네? 사실 이렇게 빵빵하게 넣는 이유는 남기고 싶지 않아서. 속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. 까만 분다 존나 맛있네.